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시는 강의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입이 지칠 때 생각해야 할 문제. 사실 입이 지칠 때 이것은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악기를 부는 도중에 입이 막 지쳤을 때에 대한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막 악기를 불고 나서 입이 지쳤을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부는 중에 그리고 분 후에, 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입이 지쳤을 때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조금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악기를 많이 불다 보면 입이 굉장히 지칠 때가 많아요. 입이 되게 지치고 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증상은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이 주법이 막 흐트러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막 풀린다고 할까요? 이 주법이 굉장히 풀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막 침도 막 나오고,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 몸에 경직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악기를 부는 중에 입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게 악기를 계속 불고 있으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악기를 불고 있으니까 내가 지치는 거죠.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입은 가만히 놔두고 호흡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악기를 연주를 하는 중에. 그리고 막 침이 막 나와요. 침이 나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 조금 내가 여유 있게 쉬면서 침을 빨리 들어 마시고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입이 굉장히 많이 지칠 때 제일 많이 나는 게 삑사리거든요. 삑사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을 더 빼야지라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입이 지쳤을 때, 연주 중에 입에 힘이 지쳤을 때 덜 삑사리가 나고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같이 합주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주를 할 때 잠깐 쉬는 시간에 입이 굉장히 지쳤을 때 이렇게 입술을 풀어준다든지 막 마마마 이렇게 막 막 이런 식으로 입을 풀어준다든지 물을 좀 이렇게 드시든지 하셔가지고 입을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조금 지쳤다 싶으면 뭐 이렇게 말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어떤 센스가 좀 필요해요. 아니면 내가 연주 갑자기 중에 너무 입에 침이 지쳐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다, 나 진짜 못 불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작게 부르세요. 좀 작게. 내가 막 엄청 크게 막 뭐 확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더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실력보다 좀 더 못하게 연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작게 부르고, 조금 내가 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부르고 입에 힘을 많이 빼야겠다. 내가 지금 뺀 것보다 더 빼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서 하시면 지칠 때 좀 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막 하다가 좀 쉬는 타임에 입이 너무 지치고 바로 곧 또 연주를 해야 된다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기를 내려놓고요. 그냥 내가 정말 일단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고 말도 많이 아끼고 계속 이렇게 이런 데 좀 눌러주고 물도 먹어주고, 안 그러면 차가운 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대고서 저는 이렇게 입에 이렇게 좀 갖다 대고 있어요. 왜냐면 좀 입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약간 냉동 찜질이라고 할까, 저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도 좀 하고 하거든요. 아니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지치면 이렇게 좀 만져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계속 저는 이렇게 입술을 계속 풀어줍니다. 풀어줘가지고 힘아 좀 돌아와라 이런 마인드로 계속 내가 입을 풀어주는데,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이 지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연주했던 것보다 더 힘 빼고서 불러야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불러야 되지, 그리고 조금 막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평균 정도만 해야 되지, 약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쉬고 나서 연주했었을 때 더 좋은 연주가 되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놓지 않고 지쳤을 때를 그냥 지쳤구나 하고서 또 내가 나름대로 막 무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연주가 힘들어진 연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연습
연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특히 연습을 하실 때 같은 경우는 좀 푹 쉬어주세요. 입이 막 지쳤다 그럼 악기 연습하지 마시고 10분이고 20분이고 좀 쉬어주시고 좀 쉬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연주 중에 아니면 내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연습할 때 입이 지쳤다 그러면 좀 쉬어주셔야 됩니다. 쉬는 게 최고고요. 쉴 때 마찬가지로 입 이거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물도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